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 계십니다. 초밥 여사님, 자연사랑님, 오리온님, AK님, 신유수님, 네. 선필자님, 돈 없는 아줌마님, 네. 통째로 벌레 먹었다 날아가 이런 말씀하셨네요. 바람이님, 백두산 천지 장원익스TV님, 기화님, 송영숙님, 네. 오리온님, 선필자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네, 나오고 계십니다. 루시피님이 속보를 정했네요. 미국의 국방에서 일본 반격 능력 보유 강력 지지 핵 포함 일방어. 하여튼 참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한반도가. 네. 박기형님, 네. 김태현님, 권진법사님, 권진법사님 아 법사구나 법사가 아니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 캔디님, 네. 최매령님, 네. 감사합니다. 쪽파님 들어오셨고요. 사랑디엔 이별님, 지리산불 다람쥐님, 박선나님 많은 분들이 돌아와 계십니다. 자, 우리 김종업 박사님, 정치학 박사신데 무삭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더 자주 보면 안 되나요? 아 그게 아니라 뭐 제가 도움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요. 별 말씀입니다. 뭐 변이제 뭐 다음에 안진걸 네.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아, 아닙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 김종국 박사님이 논문을 북한 관계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북한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얘기부터 할까요?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할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하죠. 뭐. 예, 예, 그렇죠. 예.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모양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서는 네.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그러는데 이 강경 모드인가요? 뭐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강경 모드가 아니라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어떻게 해야지 강경인 거? 그러니까 계속 무죄라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무죄다. 네. 돈을 받은 거 돈을 한 푼 받은 게 없다. 그다음에 쌍방울은 네이밖에 입은 게 없다. 네.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 네.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진짜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도하게 벌어졌죠. 실제로. 진짜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확인됐잖아요. 아예.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네. 바로 조선일보, 네. 동아일보 딱 두 네. 신문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네. 당황했다. 근데 당황했다는 건 기자의 시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의 시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상황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네. 저는 일상적으로 검사,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는 검사와 여기에 언론이? 있는 기자가 네트워크가 돼 있다. 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서로 내용들을 공유하고 공유한 내용 중에서 검찰의 유리하거나 네. 보수층을 결집하거나 네. 또는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번에 확인해 준 거죠.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 검찰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뢰를 흘려놓고. 아니 누가 봐도 이건 검찰에 검사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네.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당황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동아일보 기자가 배석한 거 아닙니까? 배석을 했다면은 중대한 문제죠. 자, CCTV를 같이 본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이 바보가 있는 이상 그렇게 들어가서 받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실시간. 그러니까 이건 합이 잘 맞아야 돼요. 아. 그냥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어 왔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네. 별게 없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오자마자. 네. 그러니까 검찰이 화가 났겠죠. 별게 없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념을 MSG를 친 거죠. 네. 당황하더라. 그래서 뭔가 대단히 큰 문건이 있는 것처럼 드리 제시한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얘기죠. 근데 네. 문서는 다 내민 게 아니었다. 아. 다른 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뭐 이렇게 흘릴 이유도 없잖아요, 굳이. 네.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있다가 기소한 다음에 구속영장에 일부 집어넣고 네. 재판 과정에서 내놔서 그렇죠. 이기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일부러 흘리는 이유는. 기획된 거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일련의 수사는 네. 매우 기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한 40여 명이 그 갔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그 멀리까지 갔는데 물론 지도부가 가니까 뭐 그런 간접적인 종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40여 명이 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원들도 실제로 감으로서 인해서 입증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안 가도 이상해요. 당대표가. 그렇죠. 당대표가,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소위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한 것에 출석 요구를 받아서 가는데 당에서 아무도 안 간다?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언론에서는. 네. 친명 비명계 갈라서나 또 엄청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당대표와 함께 뽑힌 지도부가 당대표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같이 가는 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완전 프레임이에요. 맨 처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검찰이 그 출석 요구서를 줬어요. 네. 그랬더니 계속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너 왜 안 나가? 무죄라며. 당당하면 나가서 조사받으면 되잖아. 네. 안 나가면 유죄인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제기했었잖아요.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네. 그때 하는데 왜 때로 나와? 아니, 때로 나가든, 개인이 나가든, 그건 자발적인 결정 상황인데, 네.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좀 민주당 쪽 얘기여서 그런 건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 뭐예요? 그 일부 의원들이 거기 계속 부안회동해서. 문희상 전 의장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도 제가 볼 때는 문희상 의장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분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뭐 잘못된 입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조응천 의원은 계속 그러는 거고. 근데 박영선 전 장관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계속 했던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도 뭐 잘못된 내용이 좀 입력이 됐나 이런 느낌이 들고 맨 처음에 이제 토끼굴 세 개 이런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번 더 나가시는 말씀을 하는 건 뭔가 좀 비비 꼬이셨나? 뭐 이재명 당대표가 뭐 서운하게 했나? 이런 느낌도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뭐 아니 이 바쁜 와중에 누구한테 서운하게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진짜 신우이가 더 미워요. 그러니까 원래 공격의 방향은 윤 정부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미 예상했던 거였고 다 아시겠습니다. 작년도에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하면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됐잖아요. 갑자기 탁 하고 이제 FC 성남 FC가 딱 등장하기 시작했어. 맞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쟁점화되기 시작을 했었고, 딱 출석 요구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출석을 했더니 이제는 쌍방울. 쌍방울도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체포 영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체포 동의안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당일날 아들 재수사, 그다음에 말씀하신 쌍방울 태국에서 검거, 완전히 우연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기획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 재수사 문제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검찰인데 동일체 뭐 이런 자기들이 이미 다 알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또 재수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1년의 기획수사가 진행된다라고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 명백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이 정치하게 내버려두는 게 어딜까?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이것마저도 추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 우스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야 심각하다. 그들이 검찰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통령하고 장관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검찰이 지금 정치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아, 대통령이 매번 나와서 하는 얘기가 복합 위기다. 안보가 위기다. 솔직히 그것도 부끄러워요. 무인기 뚫려놓고 무슨 안보 위기를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호통치고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만.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제 느낌에는 충분히 기획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검찰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 위태로운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국민의힘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죄졌냐고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순간 상식이 깨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출석을 안 해? 출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진술 왜 거부해?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검찰이나 공권력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최대한 저항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저항권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하면 제가 볼 때 그냥 호랑이한테 호랑이한테 거의 망치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 센 놈한테
망치까지 더 줘서 두드러 패 죽이란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땅에서 어떻게 각 개인이라는 인민이 시민이 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도예요. 검찰은 제가 볼 땐 지금 5년 사화가에 시작을 한 거예요. 5년마다 사화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뭐 얘기 안 하신 분도 꽤 많겠지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아, 이 검찰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것을 막연했던 생각에서 확연하게 좀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 무서웠는지 그리고 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그러니까 1990년대 진짜 무도했던 검찰 권력 시대. 군대와 경찰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검찰의 시대가 왔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첩이 되거나 네. 아, 또는 없는 죄를 뒤집어쓰는 일들을 만들어서 진행됐던 역사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막고 일어선 게 따지고 보면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인 거죠. 거의 부채타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뭐 그때 또 부채타라고 얘기하면 고소 고발을 할지 모르니까 아니,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안 되고. 아니 이거는 뭐 저는 불경죄지 않습니까? 불경죄. 예? 불경죄. 아 불경죄. 네. 같이 얘기했으니 같이 들어. 아 그러니까 저기 김종대 형 김동현 선배 같은도 예. 그 김어준 저기 누구요? 뭐라 하죠? 대표라고 되나? 뭐라 하나? 예, 뭐 예. 같이 얘기하는데. 말은 종대 형이었는데 예. 같이 고발을 김어준 같이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 미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미국 헌법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대한 그렇죠. 자유였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국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네. 자기가 그런 걸 배웠으면 그런 정치인이 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일본 같은 정치를 배워가지고 일본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뽑아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좀 예상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일단 이명박 계속 이명박 이재명이 헷갈려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에 조사를 받고 와서 네. 아 일단 사법 리스크는 1차적으로 좀 무너졌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 뭐 지금 검찰에서는 뭐 내용이 많다고 예, 얘기합니다만 예.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사법 리스크도 또 하나는 지금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맞아요. 아니 뭐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군불만 지피는데 뭐가 없어. 아, 저 돈을 받은 건 맞는 거야? 그다음에 쌍방울 네이 말고 다른 것도 사서 입은 거야? 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군불만 떼워요. 뭐 이따가 말씀드린 김성태 그 검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랑은. 근데 쌍방울 김성태가 태국에서 검거가 되니까 갑자기 뭐 입을 열면은 뭔가 나올 것처럼 변호사 맞죠. 대남 문제만 얘기해요. 근데 김성태는 변호사 대남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예요. 네. 전환사채 문제인 거고 네. 배임 횡령 문제가 더 네. 중요해요. 이거 수사하다가 대북 그 송금 얘기가 나온 거고 예.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나온 거예요. 이건 격가지예요. 그러면 김성태가 잡히면 뭘 얘기해야 되느냐. 네.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시장경제를 훼손시킨 거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배임 횡령에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거 이걸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이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모든 언론들은 김성태 검거하니까는 변호사비 대납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든, 말도 안 되는 모든 거예요. 언론입니다. 한 언론도 빼지지 않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 저 이재명 네. 당대표 오늘 10시 반 얘기 떠나 네. 하기 전에요. 네네네. 이거 같은 고소를 했었잖아요.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다. 네. 근데 작년 9월 달에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어요. 여지는 남겼죠. 여지는 남겼습니다만 불기소했다는 얘기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러면 검찰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또 흘렸을 건데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송환되려면 언제 송환될지 몰라요. 지금 다른 사람도 좀 송환 얘기가 있는데 지금 네. 몇 개월 동안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쪽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요. 네. 여기도 만약에 안 오게 되면 그럼 또 계속 김성태 입 가지고 또 한 3개월, 4개월 끌 겁니까? 나무 입 갖고 재미 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진술만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 증거 우선주의입니다. 법정에서. 증거 없으면 못 건드려요. 근데 네. 지금 진술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쌍방울 하면 변호사가 되나 문제가 아니다. 쌍방울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다음에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화영이 예. 평화 부시장이었던 이유만으로 있는 건데 이화영과 그 저기 아태 평화 뭐 협의회 그 네.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정진상 김용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가 안 됐는데 계속 여기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검찰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좀 1차적으로는 돌파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뭐 뭐든지 걸겠죠. 네. 탈탈 털어서 뭐라도 걸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일단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생과 경제 문제로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지지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네요. 아마 민생, 그래야 될 거예요. 민생과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실제로 심각해요. 이제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무슨 이런 사법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아요. 국민들의 삶의 리스크가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올해 위기가 장난이 아닌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준이 0.75%라고 네. 얘기하는데 만약에 1% 이상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3.75%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4%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엄청난 거지. 그럼 제가 볼 때는 주담보가 1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아휴, 무서운 얘기야 진짜. 그러면은 가계부채 지금 위기가 네.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도 국민들이 이거 자기 리스크 줄이려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 자기 부채 줄인다는 얘기는 어디서 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걸 털어내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자기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 들었던 거 다 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안 되는 사람 집 내놓는 거죠. 금매물로 내놓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또 이제 돈 있는 놈들이 또 다 죽죽하겠죠. 그러니까 IMF 때 양상인 건데 전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 얘기하잖아요. 계속 네.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옆으로 얘기하는 게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그랬더니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부활해동을 해요. 또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그 내용이잖아요. 사법 리스크 문제를 갖다가 당이랑 결부시키니까 지지율이 떨어져. 제가 그래서 그 갤럽 여론조사를 쭉 찾아봤어요. 예예. 2013년, 2014년 박근혜 때지 않습니까? 네. 이때 2013년 3월달 새누리당 41%, 민주당 21%. 4월 42% 새누리당, 민주당 20%. 거의 20%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은 소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집권 초예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워낙 탄핵 세력이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죠? 윤석열 정부가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여론조사 지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 왜 떨어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지율을 떨어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검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입으로 계속 무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검찰을 믿는 거예요? 웃긴 거죠. 검찰이 절대 선이야. 무슨 뭐 언론들 보면 언론 역할이 엄청나요. 언론 단독해갖고 말이야. 검찰이 이렇게 나왔다. 그걸 국민들에게 믿게 만드는 거지 자꾸만 언론에서. 오늘 또 하나 단독 나왔더라고. 노컷 뉴스에서. 뭐 또요? 이 내용이 아닌데 그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저기 12구 참사 때 네. 위험하다. 네.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그 용산구청 공무원 두 명한테 연락이 와서 네. 거기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각지역에 있는 이제 뭐 윤 대통령 비방 이런 벽보 같은 경우를 철거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 그거 띄고 싶다는 거잖아요. 노컷뉴스에서 그게 내용이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띄기 위해서 왜냐 그 다음날 출근할 테니까 거기에 동원됐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얘기했던 마약 수사 때문에 소위 많은 경찰 인력이 마약 문제로 투여가 됐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 159분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게 예를 들면 단독 보도가 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렇죠.
어떻게 된 게 야당 이재명 당대표를 감시하는 게 언론의 소명, 사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 야당의 당대표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겠습니까? 모든 공권력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결정권과 집행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면 그치. 거기를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그들의 권한이 과대하게,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어, 맨날 만약 언론사들 앉아가지고 건설사들한테 다 먹히긴 하고 있고 지금 다 건설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언론들을. 맞아요. 그럼 건설사를 왜 갖고 있겠습니까? 땅 투기를 위해서거나 자기들이 예를 들어 건설사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만배가 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서 소위 재정 문제 관련해서 지금 네 부류가 있는 거잖아요. 소위 남욱, 김만배 라는 한 라인들 이 소위 시행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고 이걸 이 과정에서 무마하려고 법조 라인, 언론 라인, 그 다음에 시의회를 비롯한, 예를 들면, 성남 시의회 라인. 이 네 라인한테 돈을 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50억 클럽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100만원, 그냥 꼴꼴 붙여가지고 주고, 나오고, 시의회한테는 뭐 15억, 5억, 다 남아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건 수사 안 해요. 여기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영화 로추세록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명박 아니 이재명 이재명만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아이러니한 일인 거고 검찰의 의도가 명확한 거죠. 그렇다면 아니 적혀 있잖아요.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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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적혀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아, 네. 이거 수사를 안 해요. 그다음 시의회 의장 15억 거기 시의회 의원인가 누구 5억 나와 있어요. 그다음 작년에 남욱이 아마 수사 못할 거리요. 그 검사들한테 돈 김만배가 많이 뿌렸는데요. 수사 안 해. 이게 웃긴 거죠. 전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왜 그런 돈들이 뇌물로 갔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밝혀야 그렇지. 대장동 사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작년 6월에 대장동 수사팀이 바뀌었는데 박영수 사단이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영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뭐죠? 그 검사 명단 공개했더니 그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명예훼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률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명예훼손이다 뭐 심각한 막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밝힌 명단을 공개한 거예요. 아 그리고 아니, 다 있는 거야. 자기들이 그거.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요. 사건 브리핑할 때 나 누구 무슨 뭐 반부패 뭐 삼부장이다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사진 찍어가지고 하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다 사진 나오는 거잖아요. 아 지들이 해놓고 그거 갖다 이렇게 도표로 살짝 만들었다고? 아, 동아일보도 다 나왔어요. 동아일보에서도 이름 그려가지고 친문사단 해가지고 아니 뭐죠 그 탄압받은 윤사단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좌천된 사람들 사진하고 이름하고 그 조표처럼 다 나왔어요. 동아일보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한마디 안 하다가. 그래서 비정상을 구조화시키는 사회에 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 저기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런데 그 마지막 질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이태원 참사를 물어보니까 AP통신 기자가 나도 사실 왜 일어난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사고가 났어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본인이 헌법에 맹세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이라도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 내가 조금 더 닥달이라도 해서 내가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행안부 장관한테 그렇지. 똑바로 챙기세요.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겁니다. 국민 생명이 더 우선입니다. 마약 수사 뒤로 좀 미루더라도 그런 거 잘 단속하세요. 그날 또 시위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위 최대한 보장하시고요. 사고 안 나게 잘 하십시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행안부 장관이 할 일이고 경찰청장이 할 일이고 용산서장이 할 일이고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네? 참 현장에 가서 한 얘기도 제가 볼 땐 답답하게 그저 어떻게 그것도 외국
통신사하고 유수 통신사하고 인터뷰 회견을 하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참. 아, 행안부 장관도 그랬잖아요. 경력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행안부 장관이 있으니 그런 분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대통령이 그, 인사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북한하고 직통 전화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선이 끊어진 거죠. 아, 그런데 그 흰색 전화기를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선이 끊어졌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다 우리랑 연결 안 하면서 계속 예를 들면 지금 도발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화 자체는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리고 제가 또 매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네. 아, 이거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건데요. 이거 AP통신이에요. 상대방이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다. 선의에 의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 이거 난 저 김정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례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입니다. 이집트하고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요. 네. 핵무기를 버렸더니 우크라이나 핵무기 버렸잖아요. 침공을 당하더라. 이집트 핵무기를 포기했더니 그 나라가 정권이 망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뭘 제대로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 네. 선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핵을 버리니까 침공을 당했고 핵을 가지려고 했는데 핵을 가지지 않으니까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북한 보고. 핵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핵을 포기하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다 사라져. 예. 그래서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고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다 이게 제국주의화된 거잖아요. 힘을 가지고 다 다른 나라 점령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예, 예. 와, 그다음에 네. 부시가 그렇게 힘에 의한 일방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다가 리더십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오바마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나와가지고 소프트 파워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아니 참모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딱 북한 김정은 얘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김정은 둘이 만나면 잘 맞겠네요, 그럼. 뭐,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김정은이가. 트럼프는 만났으니까요. 참 나와. 어쩌면 그러면 죽이 딱 맞을 수도 있겠네. 서로 간에 그냥... 빠르게 가.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네요. 야, 뭐, 우리 한번 붙어보자. 충치자. 싸울래? 그냥 서로 가질래? 지금 가짠 얘기잖아요. 핵을 갖다가. 핵도 못 가져요. 미국이 핵 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참 오늘 또 이 정치학 박사이신 무삭제 박사님하고 여러분들 무삭제 코너를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병준 모시겠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네네. 하여튼 뭐 요즘에 가장 핫하신 분이 김병준 의원님이시니까 우리 김종국 박사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김병준 의원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직접 오셨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